일진법이 뭐냐면 일진. 일진은 오늘 이런 뜻이죠. 오늘 그 일진. 일진법은 우리가 보통 낙화론 그래서 낙화론. 꽃잎이 떨어졌다 이런 낙화론. 또는 이거 뭐 보러 왔는지 마치는 비법 이래 갖고 옛날에 사기들을 많이 쳤던 거고 많이 당했던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사주 원판 갖고 내가 공부한 대로 막 풀어 대니까 손님이 한참 듣고 있다가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게를 열까 말까 그거 보러 왔는데 어? 성격이 어떻고 뭐 부부 사이는 어떻고 그건 나중에 해야 될 건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뭐 보러 왔는지 궁금하다, 그죠? 그거 중요하다, 그지? 딱 누구든지 딱 왔는데 오 이혼하러 왔구나 뭐 이러고 이제 부채도사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그 바람이잖아, 그죠? 일진법은 내방객이 물어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된다 아니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무슨 얘기냐면 일진이란 게 뭐냐면 오늘의 날인데 하필이면 왜 오늘이냐 이거죠 오늘 그죠? 하필이면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두 달 하필이면 오늘 와서 자기 걸 내놓고 하늘의 기운을 빌어보는 거예요 오늘 일진본 건 한 번으로 일진을 봐야지 오늘 아니라고 내일 일진 넣어서 또 보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 와서 본 거하고 내일 와서 본 거 일주일 보면 다른 겁니다. 자, 일진이라는 것은요. 일이 중요해. 일 아시겠죠? 연도, 연도. 새, 새, 새. 이거는 12달에 자기 부활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 새 년도는요. 사실상은 천간이 왕이고 지지가 왕비야. 일진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연도. 천간보다는 일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지가 중요한데 이 일이라는 놈이 역학은 시간의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이라는 놈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놈은 유술의 유술의 그저께 어저께 그죠? 그죠? 이 해에 어저께 기운도 받고 그저께 기운도 받잖아. 그저께 유가 왔다가 어저께 왔다가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오늘이야 오늘. 우리가 어저께 지나간 거는 내가 후회스럽잖아 항상 그죠? 지나간 거 내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어저께 왜 쪽팔리게 그 짓거리 했을까 그지? 어저께 병부살이야 병부살 병든 부위 우리가 병든 부위는 잘라내고 싶죠? 수술 그지? 딱 싫은 거야 내가 어저께 쪽팔렸던 일을 왜 했을까? 왜 노력을 안 했을까 그지? 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렇게 효성도 무표도도 뭐 싫은 소리 했을 거지 어저께는 그런 거야 어? 병부살 그죠? 그런데 그저께는 이미 한 단계 더 지나갔잖아 그죠? 조금 덜 할 거 아니야 어? 그저께 이 조객살인데 조객살 우리가 이제 상문살 조객살인데 상문살 조객살 상문살은 상을 당하는 거고요 조객살은 문상을 받는 거야 내가 상문하면 가게 전방문 닫는다 연다? 닫는다 그죠? 마누라 영어교육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 그지? 아주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상문은 시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중지되고 중단되고 훼손되고 이런 게 상문이야 자 그러면 내일은 내가 겁이 없잖아 야 내가 말이야 내일 인천 앞바다 해만 사이다만 뜨면 로또만 이게 내일이잖아 그죠? 오늘은 외상 내일은 현찰 내일은 겁이 없어 미래는 희망적이고 그죠? 간때가 부은다 이게 내일이 양인살이야 양인살 내가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이 땅만 팔리면 어? 아버지한테 유산만 받으면 그지? 내가 고시만 합격하면 이런 거잖아 이게 내일이 양인살이야 이렇게 외우면 외워쳐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근묘화실이거든요 항상 모든 건 네 가지 경우에서 사주 네 개만 있는 거야 네 가지 경우에 쓴 거야 아시겠죠? 근묘화실이니까 우리가 지금 요가 열매가 목적이죠 목적 그잖아 목적살이야 목적살 여기까지가 금묘화실이 내 바운다리에 딱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말 맞다나 비부살 비부살 날라간 파랑새살 어? 가출살 그죠 가출 궤도 이탈살 그지 자 그러면 사주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사주가 이 사람이 오늘 사주를 보러 왔어 생년월일시는 가르쳐 주잖아 자 이 사람이 뭘 보러 왔을까 그죠 그럼 여기 걸리는 글자가 있나 보는 거예요 거기 유 있어 없어 없고 술 없고 해 없고 자 없고 축 여기다 축 여기 상문 걸렸네 상문 이 뭔가 지금 안 되고 문제 있고 방해되고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는 게 있는 글자 자체를 보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충도 보다 충하시. 충된 글자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삼합된 글자, 삼합. 육합은 안 본다, 그죠? 이 일지 오랭이 오술합이잖아, 그죠? 인오술합이, 그죠? 인음도 걸리고 인음도 걸린다, 그지, 그죠? 두 개 합이야. 인오합이니까. 미래놈은 해, 묘, 미. 이게 걸쳐 걸리는 것도 있고 하나만 걸리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는 여기 인신충이잖아, 그죠? 이 시지는 목적살충이잖아, 그지? 목적충이고. 일지 배우자궁은 병부사라고 합이고 목적사라고 합이잖아, 그지? 인오술이니까. 근데 미는 일진하고 비부사라고 합이 된다, 그죠? 요 글자는. 그러니까 요 글자는 상문이 걸렸다, 그죠? 요 글자는 일진과 비부다, 그죠? 날라갔다, 그지? 요 글자는 병부했다가 목적이다, 그죠? 요 글자는 목적하고 상충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충하고 글자 자체도 보고, 자체. 충 보고 삼합을 봐야 돼. 왜냐면 상문, 이게 다 삼합이라는 게 사회생활 합이잖아. 육합은요, 연애합이야, 연애합. 육합이라는 건 음양의 합이잖아. 음과 양의 합이잖아. 그죠? 갑기합하면 갑하고 기는 갑한테 이 음양의 합이잖아. 이 저거 여자고, 이건 남편이고, 그지? 이 음양지합이고, 남녀간의 합이고요. 일진법은요, 우선 제일 먼저 보는 게 궁부터 보는 거예요, 궁. 이 시지궁은요, 이 궁은요, 사업장하고, 사업장. 자식. 자식궁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신이 인하고 충했으면 내 목적이 없어졌잖아, 그지? 목적살이, 여기가 인이 있으면 내가 목적이 있잖아, 그죠? 여기 인이 있으면, 아, 무슨 장사하려고 그러셔요? 하면 딱 맞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많이 자기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 뭐, 가게 하려고 오셨어요? 여기서 실력이 늘어나면 이제 이 글자나 규모를 보고서 대강 그룹별로 알 수 있는데 그건 어려워.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것만 해도 깜짝 놀래. 만약에 여기 미가 이렇게 해묘미인데 이게 묘미한 비부살이잖아요. 미가 뭐냐면 내가 미가 무슨 궁이냐면 직장궁이야, 직장궁. 어? 그게 왜 직장궁인지 공부를 할 겁니다. 직장궁이니까 당신 말이야, 직장이 어떻게 됐어요? 비부살 날라갔어. 직장 다니고 있으면 모가지 잘리든가 저 지방으로 발령 날 것이다. 아니면 지금 자네가 원서를 내놨으면 안 되니까 뭐 알아보고 돈 쓰고 하지 말고 딴 데. 이게 비부살이야. 또 이게 직장도 되고 내 집이요, 집. 집 내놨어요? 안 팔립니다. 집 계약했어요? 계약 거 안 될 겁니다. 내가 몇 번 겪어봤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딱딱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딱딱딱 맞냐,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본이 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비견이잖아, 비견. 그죠? 비견이 신금이고, 그죠? 서쪽이고, 그죠? 쇠에 관계되는 거고, 그죠? 이게 아마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나하고는 이게 격각이다, 오미신. 그죠? 아니, 격각이니, 격각은 좀 떨어져, 가까운 데 사는 게 좀 격각이 역마거든요. 멀리 가서 해라, 장사 코앞에서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많이 물어본 것들이 뭐 집 나가고 사고 팔고, 그죠? 미가 만약에, 여가 미다, 이게. 목적이 미다. 집 살라 그래요? 팔라 그래요? 딱 물어보는 거야, 그죠?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지? 그럼 집 내놨다. 집을 살려면 집을 내놔야 살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미가 하필 정인이니까 집 문서 맞잖아. 언제 팔려? 간단해. 이거 해묘미니까 사유축 때 팔려, 사유축 때. 4월, 8월, 12월 중에 팔립니다. 충할 때 팔려, 충할 때. 아시겠죠? 일진법이라는 게 이 궁을 주로 보면서 육친, 그죠? 십성도 보면서 형상도 보면서 나한테 이게 좋은 글자인지 나쁜 글자인지, 그죠? 나한테 재 글자인지 이게 관의 글자인지, 그죠? 어?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보면 돼. 그래서 일진법은 그렇게 해서 참조를 하는 거다, 그죠? 그 일진법을 하면서 일진법에 다시 12 운성을 넣어도 되고 12 신사를 넣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입만 다시 넣으면 되는 거야. 다 넣을 생각하지 말고 그날 그날 내가 촉이 오는 걸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신사가 12운성을 안 하면은
정밀하게 이렇게 해석을 못 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진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여섯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일진법인데, 일진법은 옛날에 말하면 뭐 내방객 뭐 맞추기 뭐 해서 뭐 대단히 고가로, 그건 이제 말이 안, 이것도 일종의 사주 푸는 한 가지 방법이면 무기다, 그지? 그래서 일진법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세운론, 대운론, 그 다음에 상대적 통변론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편하고 또 매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많이 응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